야.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들이 무전 취식을 했다는 거 아니야? 그뿐만 아니라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가 심했답니다. 좀 해와니 쇼팔라 FTA 할라 야 FTA 열받다 해 다 뭐라는 알아. 거야? 아 이놈 이거 이 조선말 잘하잖아 이거. 어서 말라. 아 이거 완전 진공 아니야 자식. 알라노 다 뭐라고 그러는 거야? 이거, 아 제가 아까 알아보니까 자기네들은 큰 거상으로 조선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번 일은 정말 억울했다고 하네요. 아 참 더 들어보실 것도 없다니까요. 일단 명오리를 울렸다는 거 에?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당장 하옥시켜야 된다니까요. 네가 명오리 기둥서방이야? 이런 일에 그 사심이 개입하면 안 돼. 아이 저 이 청나라 사람들 문제를 잘못 다루면은 이 골치 아파요. 아이 만약에 저 외교 문제로 또 그냥 조종을 들쑤셔서 나봐. 잘못하면 내가 또 함경도로 귀향 간다고. 아이고 저 함경도 갈 때가 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. 예? 아 그러자고 저 사투시킨 거 아닙니까? 오가야 넌 좀 빠져라. 어? 아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? 그 제가 주도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어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바로 왕씨였어요. 그렇지 왕서방이니까. 즉 손님은 왕이었죠. 그러니까 손님은 왕이니까 그냥 무조건 손님한테 맞추면 되는 거죠. 그러면 통상 외교 마찰도 없고 우리 고을 그 백성들한테도 좀 면이 좀 선다 이거죠. 그런 말이야. 저 중국 사람들 그냥 방면해버리고 그냥 없던 걸로 해. 없던 걸로. 그래. 뭐? 아이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? 아 그냥 방면하는 게 사또인 나라서도 이게 참 쪽팔리잖아. 하지만 외교 문제는 감정만 갖고 또 처리할 게 아니에요.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어미다스를 해야지. 아 이거 다시 한 번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도 가만 안 있겠습니다. 저 내가 저 옛날에 그 황건적 걸적에 그냥 애들 다 반쯤 죽여놨잖아요. 예? 그건 뭡니까? 그 저기 이 저 누런 거 이거요. 이거 딱 응? 이렇게 딱 쓰고 다닐 때는 반경 응? 1km까지 사람들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 못했지 않습니까? 중국에 있어야 될 놈이 여기 왜 와 있냐? 아 내가 그때 중국 광군에 의해서 그냥 억지로 귀화했지 않습니까? 그 청나라 사람들 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말이야. 그 왕서방 그놈은 아마 날 모르는 모양이야. 알았으면 이런 행패를 못 벌였을 거야 이놈. 에? 아따 그 지갑은 나갔냐? 참아. 아이고 아유 속상해. 아유. 청나라 상인들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? 방면해 줬다. 예? 예? 아이고 하여튼 사또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들어. 어? 물론 고민해서 신중하게 내리신 결정이겠지만 말이야 이게 덮는다고 덮어질 일이야? 아니 이 사건을 덮는다고요?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게 맞았는데요? 근데 왜 너만 멀쩡해? 아따 이런 우리 맞을 때 코피기도 안 보였단께요. 아이 저는 그때 배가 좀 아파가지고 뒷간에 있었죠. 넌 꼭 중요한 순간에 뒷간에 가 있더라. 제가 사실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거든요. 아, 또 온다. 잘 잡아. 선배님, 진정하세요. 이게 진정한다고 될 일이야, 이게? 이에는 이, 눈에는 눈이야. 아무튼 왕서방 일행 나타나잖아? 무조건 나한테 빨리 조져서 보고해. 알았어? 아니, 그 무지막지한 왕서방 일당을 덩신이 무슨 수로 간다고 해? 참, 청나라 사람들이 날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? 어? 저기 저, 명오리, 그 왜 중국의 만리장성 있잖아. 내가 무서워서 싸운 거야. 어머, 나야말로 이런 인간하고 뭐하러 하루 만리장성을 싸는 바람에 이 꼴이 여태껏 했는지 몰랐지. 아, 참, 내가 얼마나 유리한지 모르는구만. 아, 왜 좀 뿔뿔이란 흩어진다는 얘기 있지? 뿔뿔이 흩어진다. 그, 나 때문에 그 말 생긴 거야. 봐. 내가 오늘 날 말이야. 길을 싹 가니까 황소 한 마리가 딱 뿔어서 나를 그냥 쑤시려고 이렇게 대들더라고. 그래서 나 대장부 가는 길 이거 황소가 뭐 아니다. 이래가지고 내가 뿔을 딱 잡아. 말했어. 근데 그 피가 딱 나가서 팩! 돼지더라고. 응? 그래서 그때부터 그 황소들이 내 그 사실을 다 알고 아 겁난다 이래가지고서 그냥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야. 그때부터 뿔뿔이 해진다는 말이 나온 거야. 뭐 알긴 알고 또 아이고 하여간 하루라도 불알 안 치면 어디 아파요? 아 참 난 가만히 있고 싶지만 정의사 또 나타나는 거 그 애한테 막을 수 있어.
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안 그래? 에이, 나가 뭐하나 이제 불이 우리 나왔다 해. 그래 양심에 있어서 술값 갚으러 왔나 보지? 넌 좀 빠져라 해. 명우리 이번에 나 다시 청나라 간다 해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러 왔다 해. 이번에 가면 영영 못 온다 해. 그래서 아주 청나라로 간다고? 그렇다 해. 그래서 같이 가자 해. 어머, 아니 그게 무슨 저 국장 콩 터지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. 어? 어서 빨리 나오라 해. 아 왜 이래? 나와. 이거 멍청이 포졸은 또 뭐라 해? 어? 멍청이 포졸? 허, 너 그래 오늘 딱 걸렸어. 왕서방인지 왕만두인지 영혼이 좀 딱 나라. 어? 오빠. 내가 왕만두면 넌 찐만두라 해. 찐만두. 한 나이 청나라 싸가지를 만. 야, 너 빨리 명월이한테 사과하고 술값도 다 갚아. 안 그러면 너 오늘부로 그냥 저 조선까마귀에 밥이 되는 거 알았어? 웃어! 웃기지 마라 해해 자! 어라? 얼씨구! 아이고 그래 자! 어서! 왜 쳐 빨리 쳐! 어머! 왜 날 쳐 자식! 다시! 다시! 아주 쇼를 하라 해 쇼를! 쇼? 그래 너 오늘 딱 걸렸어 이 자식아 너! 전화해! 중계선 오병이라 해. 방풍밭을 봐라 해. 전지신공장! 아유 빨리 의원 불러 의원! 아 이거 저 의원이 오기 전에 이게 톡이 막 퍼지는데 이거? 아. 톡? 어, 똥똥똥똥! 똥똥? 야 이거 봐야! 야야! 이거 야야야야! 아버지 직업이 어디 감히 사또한테 여기 다니고 여기를 이런 아 그나저나 말이야 우리 포졸들이 너무 무리한 훈련을 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 얘봐 아 나 이 아니 이 차운 고추가 맵다고 그러잖아요 제 고추도 작아요 제벌을 개모친다면 도대체 몇 푼 바꾸는 거요? 아유. 야, 왕자와 거지네. 아이고, 왕자와 거지야, 더러워서.